앞에 유형을 들으신 분들은 쌤이 외심에서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은 외심이다를 강조했던 기억을 아마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그 얘기를 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외접 원의 중심이다. 맞죠? 밖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외심이다.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맞다 그랬었죠. 네. 그 얘기도 했었고요. 예각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내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삼각형이 외곽삼각형이고, 외심은 항상 외부에 있다? 그렇지 않죠. 내부에 있을 때도 있고, 외부에 있을 때도 있고, 아까처럼 직각삼각형이면 빗변 위에 있을 때도 있죠. 항상 외부에 있진 않고,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이다. 기다렸던 얘기들 잘 나오네요. CM의 길이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이 외심이구나. 그렇다면 이것도 다 같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5씩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외심의 위치를 말하여라. 직각삼각형이네요. 빗변의 중심에 외심이 있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전부 다 반지름이 되는 길이인 5가 나타나. 자, 외접원의 둘레는 반지름 5짜리 원의 둘레이니까 10파이라 얘기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52, 13인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5, 12, 13은 피타고라스 공식이 잘 성립하죠? 5의 제곱, 12의 제곱은 13의 제곱이거든. 잠깐 이런 생각하고요, 쌤이. 그러면 빗변의 중심이 외심이고, 2분의 13이 반지름이겠구나. 외접원의 넓이는 제곱 파이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차근차근 생각을 해내는 겁니다. 자, BC의 중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이니 외심이군요. 외심의 각의 성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네, 외심의 각의 성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가 모두 같으니까 AA는 2A다. BB는 2B다. 그러면 여기가 X면 여기는 EX라 칭할 만하다. 두 배니까. 그죠? 이게 외접원의 중심에서 생긴 각이기 때문에 이 각의 두 배인 70도가 된답니다. 이걸 잘 모르겠다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면 한번더 들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일단 외접원의 중심이 반지름이니까 35, 35두개 더해서 70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대안이 있습니다. 역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은 외심이다. 여기 40이면 여기도 40이고, 예, 여기가 그럼 50이고 50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옳지 않은 것. MCB 40 옳은 거고요. ACM 50. 아, 이거 잘못됐네요. 그죠? 뭐볼거 없습니다. 이번에는 좀 가느다란 각을 구해야 돼서 그림을 조금 크게 그린다. 쌤의 이제 기본 전략이죠? 눈에 잘안 풀리거나 눈에 잘안 보이면 그림 한 번만 좀 크게 그려주세요. 여기가 중점이라고 책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외심이 되죠. 외심이니까 이쪽 변의 길이 세 개가 여기, 여기, 여기가 반지름이라 다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38이고요. 여기가 76 정도 되겠습니다. 76. 이거 90인데. 그리고 여기가 얼마인지 알게 되겠네요. 90에서 76을 뺀14 정도라고 하면 딱 맞겠습니다.